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오늘도 저희 동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지난번 들려드렸던 돼지치기 공주의 이야기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돼지치기 버전 2탄 돼지치기 왕자를 준비했어요. 이 이야기는 유명한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작품인데요.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이야기들을 작가들이 동화로 썼기 때문에 작가마다 동화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돼지치기 공주에 이은 돼지치기 왕자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로 채워질지 우리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동화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이야기 들을 준비 마치셨으면 다 같이 꿈꾸는 동화 속으로 출발! 제목 돼지치기 왕자 유럽의 어느 작은 나라에 사는 한 왕자님이 있었어요. 왕자의 나라는 작고 힘이 없었지만 왕자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재주 많은 청년이었어요. 결혼할 나이가 되자 왕자는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나라가 강해지려면 큰 나라의 공주와 결혼해야겠어.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공주를 찾아봐야겠어. 그렇게 왕자는 자기와 맞는 짝을 찾아 나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큰 나라에 갔다가 그 나라의 공주를 보고는 한눈에 반하게 되었죠. 저 공주님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청혼을 한번 해봐야겠어. 왕자는 공주가 어떤 선물을 좋아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신하들에게 물었죠. 여봐라, 공주가 좋아할 선물이 뭐가 있을까? 네, 돈, 보석, 음악, 꽃, 예쁜 옷, 이런 것들 말씀이십니까? 응, 그래. 공주는 부자 나라이니 아마 모든 게 다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소중한 보물을 드리고 싶은데 뭐 없을까? 그렇다면 왕자님, 이건 어떻습니까? 왕의 무덤에서 5년에 한 번만 핀다는 장미 한 송이와 우리나라의 보물 꾀꼬리 새 한 마리를 보내면요? 아, 그래. 그게 좋겠구나. 그것들을 보석 상자에 넣어서 준비하거라. 왕자의 나라에서 5년에 한 번만 피는 장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고 꾀꼬리 새가 지저귀는 아름다운 소리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보물들이었죠. 왕자는 선물을 넣은 보석 상자를 들고 큰 나라의 공주에게 가지고 가 청혼을 했어요.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공주는 잔뜩 기대하며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뭐가 들었을까? 공주가 보석 상자 하나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향기 나는 장미 한 송이를 보았죠. 하녀들은 진한 장미 향을 맡고는 흠뻑 취했어요. 하지만 공주는 보석 상자의 뚜껑을 덮으며
치우라 했죠. 흥, 보석으로 만든 장미도 아니고 겨우 이런 장미 한 송이라니. 이런 건 필요 없어. 옆에서 하녀가 말했어요. 공주님, 이 상자도 한번 열어보시지요. 공주가 다른 상자를 기대하며 뚜껑을 열었어요. 그곳엔 새 한 마리가 들어있었죠. 꾀꼬리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지배배의 노래를 불렀어요. 하녀들은 꾀꼬리의 노랫소리를 듣고 웃으며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공주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죠. 아, 뭐야. 나에게 이런 살아있는 새를 보내다니. 창밖으로 어서 날려버려. 아, 징그럽단 말이야. 하녀가 공주에게 말했어요. 공주님, 이건 저 나라의 보물이래요. 보물은 무슨? 헥? 공주는 그렇게 왕자의 청혼을 거절했고 다시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왕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며 생각했죠. 공주의 취향을 모르고 준비한 내 잘못인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나라의 보물을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하, 안 되겠어. 저 공주의 본심을 파악해봐야겠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해보자. 왕자는 가지고 있는 옷들 중 제일 허름한 옷을 입고 공주가 살고 있는 성으로 가 일자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돼지들을 돌보는 돼지치기가 되었죠. 재주 많은 왕자는 쉬는 시간에 틈틈이 소리나는 냄비를 만들었어요. 냄비를 예쁘게 꾸미고 냄비 둘레에는 알록달록 작은 방울들을 달았죠. 그 냄비는 악기가 되어 물이 끓어오르면 아름다운 소리들을 만들어냈어요. 어느 날 산책을 하던 공주가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돼지치기에게 다가가 말했지요. 어? 이건 뭐지? 정말 아름다운 소리구나. 이걸 나에게 팔거라. 얼마면 되지? 공주님의 입맞춤 10번이면 됩니다. 뭐야? 내가 감히 누군 줄 알고 나에게 함부로 대한단 말이냐? 이 괘씸한 돼지치기 같으니라고. 공주는 뒤를 돌아 다시 정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다시 그 방울소리가 들려오자 갖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났죠. 공주가 하녀에게 말했어요. 예, 네가 대신 입맞춤 한다고 하거라. 하녀가 돼지치기에게 가서 말했지만 돼지치기는 공주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공주가 하녀들에게 말했죠. 어쩔 수 없지. 너희들이 뒤돌아서서 날 가리거라. 공주는 돼지치기에게 가서 입맞춤 10번을 했어요. 그렇게 공주는 입맞춤 10번 후에야 그 냄비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냄비로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어요. 한편 돼지치기가 이번에는 고운 소리가 나는 딸랑이를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신비한 소리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공주가 이번엔 하녀를 시켜 얼마인지 물어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 하녀는 공주에게 가서 돼지치기의 답을 전했답니다. 공주님, 저
그 딸랑이의 값이 공주님의 입맞춤 100번이래요. 뭐? 정말 못된 놈이구나. 내 그놈을 가만두지 않겠어. 공주는 돼지요리 쪽으로 갔어요. 근처에 다다르자 돼지치기가 딸랑이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딸랑이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울려 퍼졌어요. 아, 저 딸랑이를 갖고 싶어. 저것만 갖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텐데. 아, 어쩌지? 아, 어떻게 하지? 공주는 돼지요리 근처에서 고민을 했어요. 에잇, 어쩔 수 없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공주는 하녀들을 시켜 주변을 모두 가리도록 빙 뒤돌아서게 했어요. 그리고 돼지치기에게 갔죠. 이번이 마지막이다. 너 이 사실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그렇게 말한 공주는 돼지치기의 볼에 입맞춤을 했어요. 그렇게 20번, 30번쯤 하고 있는데 우연히 돼지요리 근처를 지나가던 왕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 공주야! 지금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화가 난 왕이 공주에게 소리쳤어요. 공주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다니, 넌 더 이상 공주가 아니다. 너희들은 당장 이곳을 나가거라. 그렇게 공주와 돼지치기는 성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다 당신 때문이야.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작은 나라 왕자가 청혼했을 때 결혼할 걸. 돼지치기는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왕자 옷으로 갈아입고 공주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공주님, 제가 바로 그때 당신에게 청혼했던 작은 나라의 왕자입니다. 절 모르시겠습니까? 네? 정말이에요? 왕자님, 저에게 다시 청혼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그때 당신은 저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들을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돼지치기의 물건을 가지려고 돼지치기에게 입맞춤까지 하더군요.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때 나의 청혼을 거절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난 이만 가겠소. 그렇게 왕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공주는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하지만 뒤늦은 후회를 해봤자 때는 이미 늦고 말았답니다. 5년 만에 피는 장미. 그 꽃의 향기를 맡은 사람은 누구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고 행복해지죠. 꾀꼬리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보물이었고,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 돼지치기로 변장한 왕자는 누구보다 현명하고 재주 많은 왕자님이었답니다. 그냥 보통의 장미, 새, 왕자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안에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기 힘들게 감추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공주의 이야기를 통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진흙 속에 감추어진 진주를 찾아내는 눈.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마음의 눈을 길러야 해요. 상대가 가진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찾아내는 눈. 다른 사람이 가진 장점을 시기 질투하기보다 축하하고 격려해주는 넓은 마음과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행복해지고 내 주변 또한 환해지는 비법 아닐까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